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다 하더라도 이 정체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아까만 누차례 강조가 됐지만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또 뭐 간혹 자유를 형용사로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자유는 명사입니다.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런 그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는 사실 제대로 된 사회,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은 지키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권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 집단입니다. 철학 집단입니다. 정당에서 이념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평가를 가치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 가치하고 틀린 가치입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죠.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우파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좌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을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를 가장 지켜야 될 야당 이름은 멋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입니다.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유 한국당은 이념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뭐 내년 예산 통과하는 그 과정을 보고 해도 자유라는 이 가치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은 공적인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참 멋있습니다. 좋은 용어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 정의, 전부 복지, 좋은 용어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좋은 용어에 숨어있는 정책의 방향은 전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파괴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보 파괴, 국민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치, 저는 사법부는 이미 파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권분립, 말만 상권분립이지 이미 사법부도 붕괴가 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간다는 게 한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경제 시스템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을 흐트러버리면은 다시 이 수리하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참 멋있게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 소득주도 소득이고 성장주도 성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의 경제학과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들 전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아는가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건데 1%를 모를 거예요. 1%가 이 말을 모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학과 교수 정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공부할 때 전혀 인용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변두리 중에 변두리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철학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제원론에 있는 한, 경제원론에 한 2주 정도 안에 배우는 경제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법칙입니다. 공급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난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근간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식 기관인 한국은행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7% 내년 하고 이제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내년 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저 우파 NGO에서 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인들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교육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자유를 우리가 널리 알리는 이런 이 장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명사로서 자유란 말이 없습니다. 뭐 자유롭다든지 뭐 형용사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자유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 교육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신자유, 좀 더 나아서 정치 자유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체 자유, 정치 자유는 대체로 북한 같은 이 나라 빼놓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가 좀 더 표현된 시스템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가 경제 자유를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를 이야기하면 마치 이건 재벌, 경제적 강자를, 강자 편이 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자유라는 것이,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액기스입니다. 자, 그럼 경제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재산권입니다.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산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강자를 나름대로 인지해주고 스포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하려고 했습니다. 재산권이 뺏기는 그 순간에 경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왕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의 가치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저는 우리 저 일본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철학적인 이런 용어는 전부 일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 가장 큰 실수가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는 사상입니다. 디모크라시는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일 뿐입니다. 자, 그런 자유 플러스 민주 제도에서 둘 간이 조화롭게 가지 않고 충돌할 때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유는 가치고 민주 제도는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은 민주를 앞세워서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하나의 액기스의 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민주제도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교육,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시장 경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결국 격차가 무엇이고, 경쟁이 무엇이고, 사회과 공익의 차이가 무엇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장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메커니즘,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 격차,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경제 개인주의를 처음으로,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위치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자유, 그리고 경제 자유, 시장 체제, 이에 대한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전무했습니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꼭 점집을 잡으라면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입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분에게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희생해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 분의 위대한 한 분의 업적 때문에 우리 70년 동안에 우리는 그냥 프리라이딩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우파 NGO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결력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합력도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파 NGO에서 재정적으로 의존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줬을 때 주어진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분 기업에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냈습니다. 스스로 재정이 독립하지 못하면은 그 NGO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개념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NGO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파 진영의 NGO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라는 그런 하나의 큰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사해야 될 대상은 그보다 큰 좌파냐 우파냐는 큰 체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영 내에서는 어떤 조그만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고 때로는 불리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저쪽 진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루스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